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진남씨 저희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3D 모델링 개체를 배치 공간에 2D로 추출하기 위하여 보았는데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요즘에 홈페이지 정리한다고 요거 유튜브 강좌를 좀 몇 개 못 올리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세요. 빨리 정리하고 유튜브 강좌를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얘 그리려면, 근데 여기 그리면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원점에다, 원점 근처에다 그리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되겠지. 우선은 AMV 한 다음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올까요? 얘네들을 다 꺼놨군요. 이거 끄면 당연히 안 보이죠. 이거를 왜 꺼놨을까? 얘를 끄면 안 되죠. 얘를 끄시면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얘는 뭐 탑뷰, 얘는 뭐 프론트뷰, 얘는 라이트뷰, 얘는 뭐 등각도시다 해서 이거를 2D로 뽑고 싶다. 그럼 저를 프로 뽑으면 되겠지.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이래가지고 엔터를 열나게 가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여기서 뽑혔겠지? 요거는 제가 숨길게요. 이 현재 도면층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뽑힌 것만 들고 오면 되겠죠. 뭐 히든선으로 되어 있네. 뭐 이렇게. 여기서 그냥 얘는 치웁시다. 어차피 끌고 올 거. 이렇게 뷰를 뽑으신 거를 들고 오면 되겠죠. 그럼 2D로 얘네들이 뽑혔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X로 깨셔야지 수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 수평을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뭐 2D를 뽑고 싶으시면 3D 뷰는 플래샷을 써야겠죠. 여러분 플래샷 3D 뷰는 배치되어야 되는 2D에 배치할 거면 음영으로는 안 되고요. 얘를 더 치울게요. 얘만 빼고 뭐 이렇게 뽑고 싶다. 그러면 플래샷 저는 단축키 FL로 바꿔놨는데 이걸 다 치셔야 돼요. 플래샷 요거는 제 유튜브에 강제했으니까 보시고 그냥 뭐 착성 한 다음에 삽입정 0,0 한 다음에 얘도 엔터를 열나게 갈기시면 되겠죠. 근데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플래샷 접선 모서리는 작성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작성 삽입장 지정 0,0 축적 비율은 1이죠. 1. 그런 다음에 얘도 엔터 그 다음에 또 엔터 하면 안 나오네요. 여기 있구나. 여기 있지. 좌표가 좀 틀렸나봐요. 뽑혀져 나왔죠. 얘는 근데 히든선이 보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얘는 보이면 안 되겠지. 다시 뽑아야겠네. 얘는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고. 다시. 뭐, 이런 와이어프레임만 봐도 상관없어요. FL 한 다음에. 가려진 선을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되겠죠. 나왔네. 여기서 3점은 0,0. 그런 다음에 엔터를 갈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왔죠. 그럼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와서 V 한 다음에 뭐 얘네들은 뭐 이렇게 색깔은 바꿔주면 되겠죠. 히든선은 바꾸실 건 바꾸시고 안 바뀌실 때는 X로 깨보세요. 이렇게 안 바뀌는 건 얘네들이 레이어가 딸려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색깔은 바뀌어요. 여기서 히든선 바꾸실 거면 바꾸시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홈피 업본에서 여러분 이벤트를 아주 풍성하게 한 다섯 개 정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얘가 아니군요. 얘도 아니군요. 얘군요.
여기 있죠. 공유 이벤트 참여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들 새 걸로 다 드립니다. 키보드도 당연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제닉스 키보드 전부 다 경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만 참여하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아프리카 TV에서 직접 뽑을 거니까 나중에 추첨을 할 거니까 그때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벤터랑 도면에도 수강하시면 어떻게 2D 강좌가 무료니까 요것도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강 후기랑 합격 후기 적어주시면 이제 게이밍 마우스랑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D3D 정규 강좌 무료 쿠폰을 지급할 거니까 요것도 이벤트를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우측 아래를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 홈페이지 주소 선생님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해 주시고 공부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